저희가 이제 대우건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게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혼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죠. 그죠? 아직 결론 난건 아니지만, 협상의 우선권을 갖는 회사로 중흥건설이 낙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흥건설. 이야기 좀 중견,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대우건설 매각 말씀하신 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견건설사 중흥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수가는 2조 1천억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앞선 희망 인수가보다 2천억 원 정도, 3천억 원 정도 낮아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견 건설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치자면은 그중 S클래스 막 이런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거좀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우건설보다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우건설의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부터 이제 계속 우상향 추세인데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 1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8,76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돼서 뭐 실적은 완벽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수 측에서도 막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근데 됩니다. 이게 한번 결정이 됐다가 그게 다시 말하자면 중흥건설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가격을 낮췄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흔하진 않는데, 그뭐 뒷얘기가 없을까요? 네, 뒷이야기는 그 사실 중흥건설이 제일 처음에 지난달에 본입찰에서는 2조 3천억 원을 냈고 그 DS 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이 1조 8천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 5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흥건설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M&A 담당자를 문책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비싸게 주고 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산업은행 통해서 안 사겠다고 하니까 산업은행 쪽에서는 이걸 또 그래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그좀 단장님 말씀처럼 약간 이례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경매라는 게 비싸게 썼는데 까보니까 너무 비싸게 썼다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맞습니다. 이상한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중흥건설을 안 사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DS 네트워크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DS 네트워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앞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얼핏 드는데요.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이제 M&A 하시는 분들은 이뭐 절차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시청자분들이나 이 대우건설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 사항은 과연 그러면 대우건설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흥건설이 물론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중소건설사잖아요. 대우건설은 빅포거든. 완전 메이저 그렇죠. 건설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작은 데서 큰 데로 먹었는데 이게 괜찮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우건설 주가는 이제 M&A 기대감으로 그래도 주인 없는 회사보다 주인이 있는 회사가 낫다. 시너지 측면에서 좀 이런 시장의 판단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해왔다가 지난달에 이제 중흥건설이 약간 이렇게 잡음을 내면서 살짝 다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주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은 건설사가 이큰 데를 잘 사서 이 시너지를 잘낼수 있을까? 이런 시장의 의문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도 사실 한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게 있거든요. 호반건설로. 근데 그때 호반건설이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호반건설이 이렇게 대우건설을 사서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잘할 수 그렇죠. 있을까. 이게 뭐꼭 등치가 크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우건설의 매각의 역사.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인가? 그때는 제가 그 프루덴셜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이게 금호와 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몇년 뒤에는 아마 금호와 아시아나그룹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도 나올 것이다.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그 지나간 걸 한번 짚어보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제가 역사를 한번 네,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대우건설이 매물로 처음 나온 게 1999년 네, 이게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매물로 나왔고 그렇죠.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이제 금호아시아나 네, 그룹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서 2009년에 산업은행 이제 주도로 이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을 못 찾게 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예전부터 산업은행 분들을 만나면은 이번에 꼭 팔 거야, 이번에 네, 쭉 팔까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뭐 인수자가 낮지도 않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고 네, 또 몸값은 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싸게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호반건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었는데 네, 호반건설이 막판에 또 발을 빼면서 좀 딜이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이제 중흥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이 사실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대우건설은 12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주인을 찾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못 찾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이제 큽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작은 회사라고 꼭 경영을 잘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펜오션 같은 경우에 보면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것도 똑같이 산업은행에 있던 걸 하림이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뭐 시장의 주도주로 딱 우뚝 섰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경영을 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시청자분들이 이 대우건설 매각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